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애 전문 소식은 역시 돌곰별곰TV. 안녕하세요, 돌곰별곰TV입니다. 이번에는 히어로 임영웅씨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임영웅씨를 끔찍하게 사랑하는 한 팬분의 사연이 전해지면서 팬분들의 감동을 자아냈습니다. 또한 임영웅씨가 출연하는 데에 기대를 모으고 있는데요. 오늘 방송되는 SBS 순간포착 세상이 이런 일에서는 조용한 마을에 한 이발소를 찾았습니다. 아내가 온종일 다른 남자 생각하느라 정신을 못 차린다며 제작진을 방으로 안내한 남편분은 홍경욱 할머님의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방에는 사방을 꽉 채운 임영웅씨의 얼굴이 보였는데요. 살펴보니 임영웅 굿즈라면 없는 것 빼고는 다 있었는데 응원봉, 포스터, 그립톡, 머그잔, 가방, 우산 등 그 개수만 해도 300개가 넘었습니다. 하지만 머그잔은 뜨거운 물이면 영웅이가 뜨겁다는 이유로, 차가운 물은 춥다는 이유로 사용 불가라고 합니다. 정말 지극정성인데요. 생활용품으로 나온 굿즈도 임영웅씨의 얼굴에 작은 상처라도 날까 전혀 쓰지 않고 모셔두었고, 벽면 전부 차지한 사진들 덕분에 남편은 잠을 자려고 누울 때마다 임영웅씨와 눈을 마주치게 된다며 웃기고도 슬픈 현실로 웃음을 자아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임영웅씨의 찐팬이라면 스밍 인증은 기본, TV 속 무대 영상 촬영은 필수라고 하는데요. 점점 주인공 할머님의 덕질 실력이 궁금해진 제작진은 노래 1초 듣고 제목 맞추기 게임과 일명 임영웅 TMI 퀴즈쇼를 준비했습니다. 임영웅 씨를 향한 관심도가 어느 정도인지 직접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주인공이 이토록 임영웅 씨에게 푹 빠지게 된 데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힘들었던 시절을 보내며 모든 걸 놓아버리고 싶던 때 임영웅 씨의 사연과 노래가 큰 위로로 다가왔다고 전했는데요. 아내의 웃음을 되찾아준 임영웅 씨는 할아버지에게도 고마운 존재였습니다. 그 마음에 할아버지가 깜짝 이벤트로 준비를 했는데요. 주인공 눈앞에 멋지게 등장한 누군가에게 현장은 감동으로 물들었습니다. 그 감동적인 현장을 순간포착해서 공개하는데요. 과연 할아버지가 준비한 깜짝 이벤트에 진짜 임영웅씨가 출연하여 할머니에게 기쁨을 안겨드릴지 엄청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혹시 설마 그 바쁜 임영웅씨께서 순간포착 세상이 이런 일이에 출연하실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혹시라도 임영웅씨가 출연하실지도 모르니 방송시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영웅씨가 출연할지 모르는 SBS 순간포착 세상에 이런 일이는 바로 오늘 밤 8시 55분에 방송되니 이 점 참고해주세요. 두 번째 소식입니다. 임영웅씨 팬클럽이 지속적으로 기부활동을 펼쳐가고 있습니다. 임영웅씨 팬클럽 임히어로 서포터즈가 포천 아동보호시설에 1,000만 원을 기부했습니다. 기부부 사랑의 열매는 임히어로 서포터즈의 기부금을 만 20세가 되면 보호시설에서 자립해야 하는 아이들 중 바리스타를 꿈꾸는 청소년 12명에게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임히어로즈 서포터즈는 그동안 꾸준히 기부활동을 이어왔는데요. 지난 3월에도 포천 관내 공동생활 아동들의 취업 연계를 위한 바리스타 육성 사업에 도움을 주고자 사랑의 열매를 통해 500만 원을 후원했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또한 경기도 체육회와 경기도 축구협회를 통해 지역 내 축구 꿈나무에게 장학금 1,000만 원을 지원하기도 했는데요. 임 히어로즈 서포터즈가 지금까지 사랑의 열매에 전해진 누적 기부액은 1억 2천여만 원에 이릅니다. 임영웅 씨의 다른 팬클럽도 기부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팬클럽 영웅시대 윗 히어로는 지난 12월 한국 백혈병 환우회에게 약 4천만 원을 기부했습니다. 정말 클라스가 다른데요. 영웅시대는 임영웅의 생일이나 음반 발매에 맞춰 보다 의미 있는 이벤트를 진행하고자 회원들의 의견을 모았다. 유명세를 타기 전에 임영웅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기부활동을 해왔다. 좋아하는 스타의 뜻을 따라 함께 하는데 기쁨을 느낀다 라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임영웅씨 팬클럽 영웅시대 강원도 연합회 소속 강원 영서지역 연합회는 지난 3월 임영웅씨가 미스터트롯 진으로 선정된 지 1주년이 되는 날을 기념해 강원도 장애인복합복지관을 방문하여 지역 장애인 가정을 위한 후원품을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임영웅씨의 팬분들은 임영웅씨의 선한 영향력을 전파하고자 힘쓰고 있는 모범적인 모습을 매번 보이고 있습니다. 가수 한 명의 영향이 이렇게 전국 각지에 좋은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이 굉장히 훈훈한 것 같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소식입니다. 임영웅씨가 유튜브 핫이슈 차트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지난 5일 한국 유튜브 뮤직 차트에 따르면 임영웅씨의 Q가 핫이슈 차트 1위에 올랐습니다.
핫이슈 차트는 출시와 동시에 인기를 끈 새로운 뮤직비디오들의 순위를 기록하는 차트로서 공식 뮤직비디오가 아니더라도 음악이 메인인 영상이라면 핫이슈 차트에 포함이 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임영웅씨가 TV조선 사랑의 콜센터에서 선보인 Q의 무대는 약 130만 조회수를 기록하며 한국 인기 급상승 동영상 20에서 1위의 가도를 달리고 있습니다. 3일 전에 올라온 영상인데 아직까지 인기를 끌고 있는 것이 임영웅씨의 인기를 실감할 수 있는데요. 촬영을 진행하는 현재는 140만 뷰가 넘었습니다. 네 번째 소식입니다. 임영웅씨가 벚꽃처럼 웃음이 예쁜 스타 1위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임영웅씨는 지난 3월 22일부터 4월 4일까지 마이원픽에서 진행된 벚꽃처럼 활짝 웃음이 예쁜 스타 1픽은 이란 투표에서 149만 2109표를 받아 1위에 등극하였습니다. 임영웅씨는 앞서 익사이팅 DC가 지난 7일부터 13일까지 진행한 얼마 안 남은 벚꽃시기 함께 꽃놀이하고 싶은 스타는 이란 투표에서 총 투표수 9만여 표 중 7만 5천여 표인 81%의 압도적인 지지로 1위에 오르는 등 봄을 잡아 진행된 각종 앙케이트에서 1위에 오르며 인기를 입증한 바 있습니다. 임영웅씨는 최근 방송된 TV조선 사랑의 콜센터에서 봄이 다가오니까 따뜻한 봄날에 함께 즐기고 싶다라며 주특기인 휘파람까지 더해 달달한 러브송 봄봄봄을 선보여 팬들에게 귀호강을 선사했었는데요. 해당 무대를 담은 유튜브 영상은 공개 일주일 만에 조회수 100만을 돌파하는 등 임영웅씨는 봄의 남자로서 팬들의 봄같이 따뜻한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소식입니다. 임영웅씨가 김인재씨와 대형 하트를 날렸습니다. 지난 5일 TV조선 사랑의 콜센터 SNS에는 으악 귀여움에 심장이 아프잖아요. 한 픽셀도 놓칠 수는 없다 라는 글과 함께 임영웅씨와 김인재씨의 투샷이 담긴 사진을 올렸는데요. 사진 속 임영웅씨와 김인재씨는 팔을 크게 벌려 큰 하트를 만들었습니다. 여기에 발까지 하트 모양에 맞춰 자세를 취해 귀여운 매력을 더했는데요. 팬들은 보기만 해도 기분이 좋아진다. 두 사람이 누나들의 마음을 다 뺏어갔다. 잔망미에 심장이 콩닥콩닥 등의 댓글이 쏟아지며 두 사람을 응원했습니다. 야, 팔에 이어 발까지 이거 새롭게 유행할 하트의 조짐이 보이는데요. 이어서 여섯 번째 소식입니다. 임영웅씨의 두 주먹 무대가 1년 만에 유튜브 600만 조회수를 돌파했습니다. 지난해 3월 16일 임영웅씨의 공식 유튜브 채널에 공개된 미스터트롯 임영웅 두 주먹 영상이 지난 5일 기준 600만 뷰를 돌파했습니다. 유튜브 개재 후 1년이 지난 영상까지 조회수를 끌어모은 임영웅씨는 유튜브에서의 꾸준한 영향력을 다시 한번 입증했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임영웅씨가 오른손에 권투 글러브를 끼고 있는 것이 킬 포인트네요. 또한 임영웅씨의 휘파람 무대 영상 또한 100만 뷰를 돌파했습니다. 지난해 11월 임영웅 공식 유튜브 채널에 임영웅 휘파람 사랑의 콜센터라는 제목으로 업로드된 영상이 지난 5일 기준 100만 조회수를 돌파했습니다. 무대에 오른 임영웅씨는 가창력과 감성 둘 다 놓치지 않았으며 마음 한켠 잔잔한 감성을 불러일으키며 완벽한 무대를 선보였습니다. 이와 함께 출연했던 선배 가수들 또한 감탄을 자아냈는데요. 이 영상에서는 임영웅씨의 휘파람 부분 가성이 참 아름답고 깔끔하죠. 화제가 되었던 히어로 임영웅씨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려 봤습니다.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지금까지 돌곰별곰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